안녕하세요. 김재일과 함께하는 인천 여행 스케치. 오늘은요, 과거 인천 시민들이 즐겨 찾고 기억하던 장소들과 현재인들이 즐겨 찾을 추억을 만들 만한 장소들을 찾아서 떠나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소들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인천 구석구석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들. 송도 유원지로 피서를 다니던 그 시절부터 인천은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긴 세월 세월이 더해질수록 정겨운 골목길이 대로로 변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이었던 모습은 차츰 사라져 이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는데요. 우리 동네 인천,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긴 추억을 따라 걸어가 봅니다. 하얀 입김이 모락거리는 이른 아침,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암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고 미술품에서부터 근현대 미술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걸으면 그야말로 보물지도 속을 걷는 착각마저 생깁니다. 송암미술관에 들어서면 입구 앞에서 위엄있게 지키고 있는 해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목의 이정표인 장승이 길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군요. 청룡대장군, 그리고 저거는 백호대장군. 백호대장군은 아주 얼굴에 수염이 청룡의 꼬리처럼 아주 휘어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이고. 또 청룡대장군은 아주 얼굴이 편안하면서도 아주 백호처럼 푸근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근데 이게 현대 거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주 뭐 풍성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아주 좋네요. 한적한 공원에 세워진 석상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석상들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위엄이 느껴지는 광개토 대왕비. 높이 6.39m의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 길림성의 광개토 대왕비를 원형 그대로 제작했습니다. 이 광개토 왕비가 길림성 지편현에 있는 것인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 복원해서 여기 바로 인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송암미술관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네요. 내면에 새겨진 1775자의 글씨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웅장한 비석 앞에서 천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역사를 실감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프랑스풍 건물로 지어진 송암미술관. 미술관으로 들어서면 한중 도자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단아한 고 미술품을 기증받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작품과 유물들인데요. 질박하고 단아한 멋을 지닌 조선 백자를 감상하다 보면 넋을 잃습니다. 동그란 얼굴, 긴 눈과 작은 입술로 한껏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불상과 가부좌를 틀고 단정히 앉은 부처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없는 부처의 입가 사이로 연한 미소가 흐릅니다. 예술 세계의 흐름을 더 온전히 느끼기 위해 불상 앞에선 김재열 화백,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은 부처는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모든 소원을 받아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를 그리다 보니 어느새 손길에도 정성이 더해지는데요. 둘러보다 보니까 아주 우리 한국의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열의 목조 불상을 봤어요. 너무 비례가 아름답고 또 미소라든가 아주 만듦이 너무 섬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열의 자상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걸 만났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를 했어요. 네,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보면 내가 표현이 잘 된지 모르겠지만 정말 크진 않은데 정말 이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자태라든가 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 열의 좌상의 대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많은 기증품과 수상품들이 되어 있는데 아마 2, 3층은 또 회화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목조라든가 보자 또 불교 미술에 관한 입체 미술 그야말로 공예품까지 총망라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우리 유물의 보고 같기도 하고 다시 또 2층 또 그 위층까지 가서 뭐가 유물이 있는 건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송암미술관은 소장품으로 기획전시를 열기도 하는데요. 이날은 교과서 속에 수록된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서화와 김정희, 흥선대원군의 침필을 볼 수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교과서 속 미술작품을 실제로 관람하면서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진도네 해진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군요. 이게 장승업 선생의 화조도구만요, 이게. 예? 아주 크네요. 여기 지금 오리가 있고, 이거는 연꽃에 백로가 있네요. 예? 이게 아마 두 점이 한 세트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오원 장승업 선생은 잘 아시잖아요. 영화도 나왔고 한데. 그런 그 정말 이 화가이신데 이걸 직접 이렇게 본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송암미술관에 오면 5000년 예술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상설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더 다양한 작품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송암미술관에서 가장 아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이 그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겸재 선생께서 1755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작이고 그 소나무의 위상이 우리 한국의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아주 용트림 치면서 구불텅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용의 트림 같기도 하고 또 줄기를 보면 우리 한국 지도 같기도 하죠. 우리 특별히 소나무의 기상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민족성처럼 꿋꿋이 이겨내고 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늘 푸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기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겸재 선생이 자랑할 만한 또 이 송암미술관이 소장품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정말 발길이 멈칫하고 모든 분들이 좀 와서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경시대에 전성기에 살았던 겸재 정선. 그의 선비정신이 추위를 이겨낸 소나무와도 닮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송암미술관에 와서 정말 우리의 유물이 소중하고 또 그 유물 중에도 시대성과
그 시대 그 대표성들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박물관의 역할이나 미술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병풍의 등날을 타고 넘는 비경의 향연이 명불허전입니다. 하늘 높이 나른다. 허공을 가르다는 뜻의 능허. 경치가 뛰어난 곳에 있는 정자나 누각에 많이 사용하던 일종의 관용어인데요. 이곳에 오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가 처음 시작된 인천의 능허대. 흥망성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마저 든 능허대가 이젠 역사의 길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능허대 공원은 1990년 인천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5평 남짓한 전통 누각에 오르면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바다의 모습이 참옷 운치가 있습니다. 이곳이 과거에는 백제시대는 정말 중요한 사신들이 중국을 드나들던 그런 중요한 배터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 번씩 열리는 능허대 축제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능허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배턱이라든가 송도의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과거의 어떤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그 장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채석장이었던 거대한 송도 석산. 도시의 흉물이 된 지 오래지만 유명 드라마를 촬영했던 관광 명소이자 인천대교와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풍광은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 70년대 보아왔던 송도 유원지 일대와 능허대 그리고 이 뻘 일대를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과거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정말 옛날에 보아왔던 그것이 새록새록 새롭게 떠오릅니다. 제가 다닐 때 암도는 정말 송도 유원지에서 뻘 속으로 간신히 그 진검다리를 건너서 신발을 들고 건넜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움도가 지금은 바로 고속도로 변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나무 숲 정도, 조그마한 숲 정도로 보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빛이 파란 속에서 추억도 남기기도 하고 또 우리 그 여자친구도 같이 함께 있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이 송도의 국조도시가 저렇게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송도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전국의 유일한 송도의 유원지였었잖아요. 거기에 저는 그 아주 수영도 하고 또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나눠 먹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추억의 장소였죠. 그런 송도가 지금 아마 차량 적치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컬 합니다. 옛날에 송도 하면 전국의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월미도 못지않게.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국제도시가 새로 신송도에 조성이 되고 또 그 유원지는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 석산이 정말 관광 테마 공원으로서 이렇게 잘 조성이 된다면 그거와 상쇄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 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추억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추억하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서해 바다를 가득 담은 한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보쌈과 해물을 함께 먹을 수 있어 인기인 이곳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함을 유지하는 접시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싱싱한 굴과 빨갛게 익어가는 새우, 문어와 가리비, 전복까지 산의 진미가 접시 위에 수북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그 크기에 반하겠는걸요? 비주얼부터 화려한 해물 요리의 신세계. 처음 보는 화려한 해물 요리가 자태를 뽐냅니다. 서해안 지역 산지에서 직송된 신선한 해산물들의 향연이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15가지 재료들이 한데 모이고 화려한 해물 요리의 진가가 입안에서 나오는데요. 받은 밥상은 황제 해물 보쌈. 내가 세 보니까 열몇 가지의 아주 음식들이 다 모여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문어 통마리와 오징어 통마리 그리고 또 돼지 보쌈이 밑에 들어가 있고 또 가리비라든가 굴, 새우, 메밀 전병, 또 홍어 뭐 각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정말 푸짐하게 이렇게 밥상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제가 오늘 정말 원기 회복을 하고 지금까지 피로를 말끔히 씻는 그런 점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특별한 장식도 없이 싱그러운 겟레를 즐길 수 있는 황제 해물보쌈. 문어는 이렇게 가위로 쓱쓱 자른 다음 입에 쏙 넣어야 문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자르고 나니 접시가 더 푸짐한데요.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물 맛을 즐겨볼까요? 제가 이 황제 보쌈을 황제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아마 이 묵은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거 사실 돼지고기를 하나 넣어봐야 돼요. 밑에 보쌈이 이걸 하나 넣고 역시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문어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찝는데 아주 이 묵은지 맛이 감사하고 우선 내용에 대해서는 문어하고 허어가 또 매콤하면서 아주 오묘한 그런 맛을 내는데 제가 이 기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오늘처럼 화려하고 또 감칠맛이 나는 것도 하나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끼를 황제처럼 먹는 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한테는 소중한 추억거리로 기억 속에 남아서 아마 일기장에 플러스 그림과 함께 나 일기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 송도 유원지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센트럴파크.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이곳에서 산책을 하며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해수공원인데요. 도심 속 시민들의 낙원으로 불립니다. 아, 여기는 뭐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쬐어 있는데 벤치도 있고 저녁에 앉아볼게요. 제가 오전에 봐왔던 송도 유원지는 한국의 최초의 유원지였다면 제가 앉은 바로 이 자리는 첨단 도시로서의 국제도시 내에 있는 최초의 해수공원입니다.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멋진 풍경을 자아냈지만 날씨 차가운 송도의 이 센트럴파크는 나름대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족 단위의 분들이 즐기면서 또 산책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휴양을
또는 공기를 마시면서 만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추억이 될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정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상쾌한 이 빌딩 숲 속에서의 공원은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주는 추억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시네요. 송도 국제도시에서 사람들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자연을 훼손하기보다 자연 속에서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새롭게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친 역사 속에서 인천이 사람 사는 냄새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래전 교과서에서 본 듯한 추억과 사람 사는 냄새에 취해 우리는 이곳을 우리 동네라고 불러왔습니다. 수로변 벤치에 앉아서 잔디 광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뒤에는 바로 바위공원과 함께 소나무들이 질겨 있고, 그 더 뒤로는 바로 빌딩숲 같은 아파트들이 질겨 있습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도 이 잔디 광장에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는 산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오늘 그 송도 최초 이원지에서부터 석산 개발 그 계획에 있는 그 단지부터 쭉 돌아오면서 정말 이 송도 신도시까지 와서 센트럴 공원에는 앉아 있는데, 인천이 과연 그 광활한 그 도심 속에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멀리 눈을 돌리지 말고 그야말로 이렇게 저처럼 발품을 팔면 정말 가까운 곳에 송도 국제도시처럼 아주 감각적인 신디자인의 도시도 있는가 하면, 또 강화도 같은데 역사의 도시, 역사의 관광자원들, 또 용류, 무위 이런 그 아주 섬나들이길, 둘레길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정말 그 주말에 잠시 시간을 내서 눈을 돌리면 이와 같은 우리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관광지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개발하시고 참여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인천이 추억여행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한 인천여행 스케치 어떠셨나요? 인천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인천은 언제 어디서나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인천의 여행지를 소개하며 많은 추억을 안겨준 김재열 화백도 여행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의 기분 좋은 변화도 기대해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송림 패션몰, 한일 믹서기, 점프 잉글리쉬, 베스트 부동산, 예다함, 홍조, 송도 대게나라, 한샘 인테리어,
경인가구 백화점,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